자, 우리 저기 이원석 코치님 함께 운동 저기 모셔서 같이 해설 같이 하시나요? 네. 해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우리 이원석 코치님 저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스쿼시 지도자를 맡고 있는 이원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화면 되게 잘 나오시네요. 화면빨 좋으세요. 자, 올해 그 국가대표 여자팀 코치를 맡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자팀을 맡은 게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아, 감독님과 같이. 함께 아, 네네네. 아,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잠깐 네. 했었습니다. 아, 자, 우리나라 스쿼시가 발전하는데, 그리고 열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자, 우리 그 동호인 선수들 게임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되게 수준이 높으신 쪽에 있는 선수의 경기인 것 같고요. 자. 정말 경기력 동호인 선수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기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이민호 선수도 엄청 실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던데, 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네. 가장 큰 경기력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 생각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네. 동일하게 끝까지 동일하게 끝까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훈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아마 선수도 과감하게 하는 샷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제를 시키고 자제시키세요.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는데 왜 자제를. 그러니까 흥분을 한 상태에서 그런 공격을 했을 때가 많아서 그런 네. 부분을 좀 자제시키고 있고 아, 자기가 자신 네. 있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아까 우리 박승민 선수하고 이민호 선수하고 두 선수 다 여기 지금 청주에서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청주가 이렇게 코트가 좋은데 이 영향이 또 선수들이 영향이 또 올라가는데 또 그런 미치는 영향들이 있나요? 네, 그거는 굉장히 많고요. 네. 저희도 이 경기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사설 스포츠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했기 아, 때문에 네. 그런 코트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뭐 훈련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또 들어가서 할 연습할 수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런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또 네. 느꼈고. 저도 와서 쳐볼 때마다 코트가 너무 좋고, 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쪽에도 이런 코트들이 좀 많이 네, 많이 생겨서 우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네. 시도별로 이렇게 이런 경기장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생기면 네,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진짜. 자. 일단 선수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치하고 지도자가 같이 그런 부분을 이제 공유해서 네,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지 좀 많이 물어보면서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지금 네. 일주일에 지금 이제 지금 시즌에서는 이제 체력 훈련은 거의 많이 하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비시즌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고등학교 선수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근력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시즌 중에는 체력 훈련을 뭐주 3회 정도, 3회 네. 정도 했었고 뭐 동호인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코트 안에서 스텝 연습이라든지 뭐 그런 연습들 그런 그 운동의 형태를 이 스쿼시 경기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체력 훈련을 파트를 짜줘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가장 이민호 선수가 무슨 말, 제가 인터뷰할 때 무슨 말만 하면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코치님이 네. 잘해주, 저희 코치님이 제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켰습니다. 미리 약속하고 나온 줄 네, 알았어요. 네.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쳐줘. 그러니까 선수 성향이 가장 중요해. 이건 개인 종목의 운동이기 때문에 선수가 추구하는 이런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고 지금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경기에서 이런 감정 조절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자기가 네. 원하는 게안 되면 잘못된 극단적인 샷을 좀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또 박승민 선수도 마찬가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뭐 올해 그 대한체육회장 가장 큰 데에서 또 메달을 딴 친구인데 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게좀 부담감이 많은 친구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면서 이제 훈련하고 두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성장했던 서로 것 같아요. 윈윈하는 것 네네네 그게 같아요. 가장 큰 그러면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